오늘 이제 우정야우라는 시를 한번 배워보시죠. 야우 하는 걸 봐서는 밤비가 내리는 거지요. 밤에 비가 오면 더 답답하지요, 일단. 그 시를 최치원 선생의 시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여관궁추우요. 여관궁추우요. 한창정야등이라. 한창정야등이라. 자련수리좌하니, 자련수리좌하니. 진계정중승을. 진계정중승을. 네. 해석을 해보시죠. 여관이라는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여관이에요? 낙은 애들이 묵어서 갈수 있는 집, 여관. 낙은의 여자에다가 집반자니까요. 궁자는 다할 궁자고, 궁추니까 뭐예요? 가을이 다 했다. 뭐예요? 아주 늦가을. 늦가을 그런 뜻이죠? 늦가을에 비는 내리고. 그럼 뭐예요? 낙은애가 지금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 투숙을 했어요. 때는 언제라고요? 늦가을에. 예, 늦가을날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 투숙을 딱 하고 보니까 밤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한창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찰한 창문 창자니까 이게 창문에서 찬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가운 창문 이렇게 할까요? 정, 야, 등. 여기서 정자는 따로 띄어서 해석을 해도 돼요. 정, 고요할 정자죠. 차가운 창문은 고요한데, 야, 등이라. 밤 등불이 비추네. 밤 등불이 깜빡거리네. 그럼 붙여보세요. 해석 어떻게 할까요? 한창 정야 등이라. 차가운 창가에 고요한 밤 등불이 비추네. 그래요? 어떻게 차가운 창가, 고요한 밤 등불은 비춰지고. 어떻게 할까요? 차련 수리좌하니 수리좌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근심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이 불쌍도 하니 그쵸? 내가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다 고향에 돌아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옛날에 같이 살았으니까 동네에서 같이 하하호호 웃어가며 지낼 시간인데 이 최치원 선생의 입장은 가을이 돼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말이 여관이지 이게 분명 중국에 있는 객관일 거예요, 그죠? 멀리 떠나 있는 중국에 이영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의 객사에서 진짜 한해 가을은 또다 지나가는데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점점점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죠? 밖에 비가 오니까 날이 추워지니까 저 창가에 비추는 등불만 깜빡이고 있구나. 그러니 가련하기도 하구나, 그렇죠? 불쌍하기도 하구나. 근심 속에 앉아 있는 내 자신이. 근데 가만히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깊은 근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계 정중승을. 그것은 마치 정중. 정은 입정이라고 밑에 주석을 달아놨지요. 입정. 입정이라는 게 뭐예요? 삼매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삼매경에 빠져 있다는 게 뭐예요? 스님들이 아주 묵상하라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깊이. 식음을 전폐하고 탁 앉아 계신 모습. 마치 그 입정에 들어간 스님과 같다. 이거 자기 자신이. 뭐예요? 손 하나 까딱 안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기 모습이 마치 돌부처처럼. 부처님처럼 앉아있더라, 이거죠.
근데 속은 뭐라고요? 속은 지금 끓고 있고 고향 생각이 간절하지요? 그런 시예요. 자, 한번 엮어볼까요? 밑에 해석을 한번 해석도 잘 됐나 모르겠어요. 여관 궁추우요 한창 정야등이라. 여관엔 늦가을 빗소리가 들리고 고요한 밤되자 외로운 창가에 등불만이 깜빡이네. 자려는 소리자니 가련하기도 해라. 시름 속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진계 정중승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입정에 든 스님과 같구나. 그 입정이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정이란 뭐예요? 그 스님들이 아주 깊이 수련을 하셔가지고 깜짝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계신 거예요. 눈 감으시고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불상처럼.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번뇌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또 같구나. 그런 의미의 시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관 궁추요 한창 정야등이란 한창 정야등이라 차려온 수리자님 차려온 수리자님 징계 정중승을 징계 정중승을 여관 궁추요 여관 궁추요 한창 정야등이란 한창 정야등이라 차려온 수리자님 징계 정중승을 징계 정중승을 네, 오늘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루에 5분 이상 정좌를 하고 앉아서 명상을 해라. 응? 그것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눈을 딱 감고 하루를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번 좀 뒤돌아보고 차분히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5분에서 10분만 가져보시면 건강해진대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진대요. 여기 마치 징계 정중승처럼